아니 왜 이게 그게 살짝 뭐 묻어있으면 되지 않아? 너무 눈감미가 없어요. 형 어때요? 나만 혼자 더러운 느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0입니다. 오늘 저희 형 여기 어디죠? 아 오랜만에 밖에 나올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 여기 지금 강화도 와 있습니다. 주연양이라고 하는 3-4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리뷰한 술이 있는데 너무 저희가 좋았고 인상이 재밌었어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선뜻 또 오셔서 같이 재밌게 영상 촬영해보자고 하셔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탁주도 네, 소주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인상 깊게 기억에 있던 술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여기 너무 이뻐요. 저는 오는 길도 좋았는데 여기 진짜. 오자마자 너무 건물이랑 배경이랑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 지금. 지금 좀 시작도 하기 전인데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져 있어요. 확실히 오늘 막 폭염주의보 있기도 하고 막 엄청 날씨도 더운 날이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강화도 오니까 햇빛이 좀 뜨겁긴 하지만 바람이 되게 솔솔 불면서 맞아. 기분 엄청 좋지 않아요? 아까? 기분을 이어서 빨리 마시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와. 점점 판매량이 늘고 있죠. 네, 좀 근데 요새 좀 주춤하네. 아, 너무 더워서 더우면 이쪽 전통 기술이 좀 주춤해요. 이거 이제 제가 연습할 때 했던 건데 그냥 시작 전 멋진데요. 프로토타입. 확실히 상을 받고 많이 아니, 이제 그 와. 여기가 추가로 지금 들어온 네, 그런 항아리 된 거죠. 전에 온기 숙성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온기가 요즘 뭐 오크통 숙성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증류주 한국 쪽은 너무 오크통 향이 돼서 이렇게하고 똑같아져. 그렇죠. 이거 당근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술을 당겨놓은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저희 증작이라고 해서 네. 짜 찌는 거예요. 아~ 여기다 쪄서 식혀서 이제 밧술을 발효를 여기다 시켜요. 여기다 식히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술 담그고 술 버르고 하는 작업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밧술은 고두밥이 아니고 쌀을 가루를 내가지고 범벅이라고 해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저어서 죽보다 더 되게 해서 하는 거라서 이것 때문인가? 그 고소한 향이 그래서 잘 나왔던 건가? 보통 그렇게들 안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입궁 넣고 청국은 네. 금방 발효가 되고 네. 그게 싫어서 이제 그 옛날 전통 방식으로 가양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죠. 저는 뭐 효모도 안 쓰고 전통 방식만 써요. 아~ 맞아, 요새 근데 입국이랑 효모 쓰는 데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죠. 그쵸? 지금 전체 양유장 중에 10군데라고 그러나 한 네. 20군데 정도 그냥 안 쓰면 돼요. 들어오면 쓰면 돼요. 진짜? 예. 와 근데 이거 대표님 성격이 진짜 드러나는 게 정리정돈 이거 봐 미친 저도 봤네. 저거 보고 이게 정리정돈이 아니 저도 저 정리 안 하는데 되게 찾기도 힘들어요.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와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두셨다. 삼통주계 노무철 같은 느낌 시작점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100점 맞으셨다고요? 네. 근데 맞을 만하? 내가 맞으셨더니 대표님 100점인데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 흘리고 가면 뒤에서 욕하신다. 조심하라고. 네, 저희 어차피 매일 제가 청소를 해서 와 매일 하세요 청소를? 네, 저 밖에서부터 계속 청소를 매일 하니까. 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깨끗하다. 아, 형 여기 싱크대 좀 봐봐. 미쳤다니까 진짜? 와 진짜 물기 있으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나 이런 데를 본 적이 없어 형 진짜로. 아니 이거 증류기도 지금 쓴 거 같아. 안 쓴 거 같아. 무형 아니야 이거. 증류기 회사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도 그 전시차 약간 이런 그래, 느낌처럼 그래, 그러니까. 전시회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아, 너무 깔끔해. 말도 안 돼 진짜. 저도 먹는 건데 아니 먹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매일 쌓고 와 아니 대표님 원래 성격 자체가 엄청 꼼꼼하신 네, 분이시구나. 약간의 손자국 같은 게 남아있기 마련이잖아. 그치? 그런 게 없어. 유리 이런 데는 약간 자국 있어야 되거든. 아니 안에도 형 안 쓴 거 같아. 그쵸? 한번 열어서 보여주실 네. 수 있어요? 이게 건조를 안 시키면 증류기가 네. 그러니까 건조도 시키고 와 안에 봐봐요.
엄청 빡빡 닦으시죠? 아니 왜냐면 향이 거의 새거 냄새가 나. 네. 아 왜냐면 진짜로? 이렇게 많이 쓰셨으면은 잔향이 살짝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잔향이 잘 안 나. 왜냐면 수리 세 가지다 보니까 깨끗이 세척을 안 하는 냄새가 섞일 수. 그냥 쌩 냄새밖에 안 나. 잔향이 없어. 아니 엄청 수고스러운 건데 사실은 막.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수를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려면 잔향이 계속 남아서 특히 인상 같은 거. 아 그치 그치. 그거 신경을 쓰느냐고 일단 CIP 한번 돌리고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끓여서 또 CIP 또 돌리고 진짜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네. 이게 우리가 몇 군데 가봤잖아. 위생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은 데들도 있었고. 네, 그런 데도 네. 깔끔한 데가 많았어. 여기는 약간 좀 충격이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긴 한다, 진짜. 저희 증류기는 6리터짜리고요. 산압 방식으로 차는 증류기예요. 네. 감압, 산압, 산압이 있는데 저희는 산압 방식이고 이 솥 자체는 다 통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수기, 그 증기가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산압 방식이 아무래도 중식 수중에서 고유의 향이나 이런 거를 막 잘 나타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압을 시도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형도 상압 방식이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상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과 맛들이 잘 퍼져서 감압은 솔직히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거의 요즘 또 입국을 사는 거니까 맛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해서 사실 실제로 깔끔하고 맞아요. 네. 세계적인 위스키들 상압 방식이 감압을 감압은 일본에서 개발하는 거 같잖아요. 사케를 증류하면은 산업보다 감압이 많아요. 감압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쓰기 시작한 거군요. 네, 우리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 정도만 감압을 쓰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건 처음 안 사실이다, 형. 그렇죠. 이게 쌀 빻는 거죠? 예. 예. 이것도 그냥 전시장에 있는 그대로 아니야? 이거 아니 광 나는 거 봐요. 이거 그냥 이거 사가시면 됩니다. 새고 약간 이 정도의 텐션이야 거의. 여기는 아까 이제 미스를 해서 저희는 다 저온 발효 저온 숙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저온 발효실이에요. 이야. 우와. 어 근데 형 술 냄새 너무 냄새 좋다. 너무 열자마자 형 눈 못 뜰 수도 있어. 눈 못 뜰 수도 있어. 아니 왜 이게 그게 스탠이? 약간 뭐 무대 입고 그래야 하는 거야. 살짝 뭐 무대 입고 그러지 않아? 너무 눈감미가 없어 이거. 헬멧도 약간 먼지 살짝 껴 입고 그래야 되는 거 살짝 먼지 입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게 약간 예스러운 느낌 알지? 신성한 곳에 더러운 이 더러운 배가 들어가는 느낌이야. 형 어때요? 나만 혼자 더러운 느낌. 숙성은 얼마나 보통 하세요? 100일. 아. 100일 바로 100일 숙성이다. 최소 100일이고요. 조금 더 할 때도 있어요. 숙성도 100일 이상. 증류주 같은 경우에 저온 발효 100일 해서 걸러 가지고 증류. 증류해서 1년 이상 공기 숙성. 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온 숙성실이야. 똑같은 데가 아닌가요? 네, 틀려요. 온도가 더 낮고요. 네. 와. 더 여기가 훨씬 더 차가운데요? 네. 네, 네. 숙성실이 더 온도가 낮아요. 여기는 진짜 완전 냉동고 같다. 야, 근데 여기도 형 깨끗한 거 봐. 이거, 형 이거 천 보여, 천? 아니, 좀 약간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노란색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저것도요? 아니, 설명해줘. 건강할 것 같아. 여기서 며칠 지내면은 건강해질 것 같아. 여기서 좋은 술 먹고 이렇게 한 2박 3일 쉬다 가면은 템플 스테이처럼 내 볼 때는 어우 추워. 이게 저희 병익기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비닐도 막아있고 이 병익기는 이제 저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떨어지는 방식인데 5가지 품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병익기를 바꾸려고. 근데 저거 그냥 새 거로 그대로 파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아, 그 판매가 된 상태예요. 네. 나오고 나면 이제 새로운 병입기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 일일이 하나씩 병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병을 뽑아서 병입을 하고 네. 스티커를 여기서 붙이고. 되게 힘든 일이 일이시다. 진짜 좀 보태시겠네. 그래도 즐거우시죠? 그렇죠. 술이 잘 팔리면 더 즐겁고요.